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세븐나이츠입니다. 자, 최근 아주 세븐나이츠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각성조각 300개를 모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 추천해주시는 리를 각성을 해서 각성 리를 만들어야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일 던전을 일단 돌게 되면 각성 리만 있어도 뭐 요일 던전 도는데 거의 가능하다 뭐 그렇게 그런 의견이 지금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성 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다른 것들도 각성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15개씩 각성 조각을 모으면 20일이면 하나씩 할 수 있잖아. 아니, 거기다가 이제 조금, 뭐,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좀 더 아주 필수적인 캐릭터들은 더 빨리 뭐, 각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자, 각성해봅시다. 리. 자, 만능형 리 분노의 파괴승 5성이고요 레벨 32까지 초월을 한번 했고요. 좋았어. 리 근데 리를 각성하면 뭐 더 초월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모르겠다. 각성해봅시다. 각성. 근데 각성 조각도 필요하지만 돈도 30만 골드나 필요하더라. 자, 금지된 마공의 리입니다. 드디어 요즘 뭐 필수적인 그런 각성 캐릭터인 것 같은데 가보죠. 30만 골드 간다. 아, 중앙의 보석을 또 터치해야 돼. 그럴듯한데? 빵 우여 오 뭐라 그러는 거야? 좋았어. 드디어 해냈습니다. 각성리. 얼굴이 좀 뭐지? 머리가 스님이라 없어서 그렇지 잘생긴 것 같아. 자, 영웅 각성을 축하합니다. 이제 더욱 강력한 각성 스킬을 사용해보세요. 상세 보기는 뭐야? 이건 알지. 아, 장비가 다 초기화되더라. 각성하면 잘됐어. 이제는 뭐 좀 더 좋은 걸로 해줘야죠. 스킬이 각성 스킬. 자신의 100% 능력을 가진 분신을 6턴간 소환합니다. 팀 내에 빈 곳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 내 죽은 영웅도 해당되며 본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를 비우고 시작해야 되나? 죽을 때를 기다릴까? 아, 패시브가 좋은 그런 캐릭터를 한 다음에 이 파마 염주군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패도 멸합권 방어력이 가장 높은 적군 한 명의 현재 생명력을 1로 만들 다음에 툭 치기만 해도 죽는 거잖아. 좋았어. 장비 한번 볼까요? 빛나는 삼지창 이 속공이 근데 공격력이 180밖에 안 되잖아. 뭐 별로 좋은 게 없네. 별로 좋은 게 없네요. 치명타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막기 확률, 반격 확률. 총은검은 이제부터 5성짜리잖아. 자, 해방된 지크의 마검.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빛나는 삼지창. 속공. 좋았어요. 다시 착용. 옷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나? 보자. 막기, 최대 생명력. 이 좋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기, 반격, 막기,
막기, 막기, 반격, 막기. 별로 좋은 게 없어. 이거 그냥 해야겠다. 아, 4성짜리구나. 5성짜리 없나, 5성짜리. 짠짠. 반격, 반, 아, 여기 있다. 최고급 얼음 갑옷. 최대 생명력. 방어 68에 최대 생명력 450. 생명력. 어, 저거를 해주죠, 예. 어딨지? 아니, 그냥 저거, 그냥 4성짜리 끼고 있다가, 다른 거 그냥, 더 좋은 걸로, 다음에 바꿔줘야겠네요. 6성짜리로. 이거 그냥 입고 있어, 그냥. 빰빰빰빰빰. 자, 보석이 지금 3개 있네. 극상급 파란 반격 확률. 근데 이 반격이 별로 상관없잖아, 이게 얘가. 치명타 확률, 반격 확률. 보물은 좀 보류. 치명타 데미지 10% 상승.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별로네. 얘는 이렇게 딜러가 아니라, 이것도 천천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각성 좋았어. 그럼 뭐 할까? 각성했으니까. 요일 던전은 지금 오늘 거는 돌아버렸으니까요. 요일 던전 할 수가 없고. 아, 모험을 가야겠다, 모험. 모험을 가서 지금 빰빰빰빰빠라바라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달빛의 섬이죠. 달빛의 섬. 제가 모험을 조금씩 해가지고 자, 8-15까지 해야 되는데 퍼펙트 클리어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이거부터 합시다. 그냥 15까지, 8-15까지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하기. 어디다 넣어줘야 되나? 영웅관리. 세인 언니가, 아, 팀해제가 아니고 여기 뒤에 오시고, 여기가 보호진영인가. 그렇죠. 리씨 그 앞에 오시고 빰빠라빠라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 좋아. 자동 스킬 말고. 자, 파마 염주공. 근데 이거 뭐 그렇게 강한 스킬이 아니잖아. 뭐야 갑자기 쟤는. 아, 이걸 패도 멸하권을 써야겠구나. 쟤를 자, 그럼 1이 되니까 여기다가 자, 흑풍참을 쓰면 뒤에가 바로 죽겠지. 안 죽었어? 쟤 왜 안 죽었어? 아, 죽었구나, 이제. 이 패도 멸하권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각성 스킬은 언제 쓸 수, 아, 근데 얘가 죽어야 되지, 누가. 아, 쟤 죽겠네. 각성 스킬을 써도 되나? 그거 죽어야 쓰는 거잖아. 자, 패도 멸하권 먼저 써야지. 패도 멸하권. 그래, 얘가 아주 제일 HP가 많았어. 그 다음에 흑풍참. 아, 쟤
아, 너무 딜이 너무 안 나오네. 네, 이거 방어력을 좀 낮춰줘야죠, 애들. 자, 파마 염주공. 저 레이첼이 죽어야 될까? 뭐야, 다 죽었어? 그래, 이걸 한번 해야지. 자, 패도 멸악권. 멸악권? 자, 한 번 더. 아, 이거를 먼저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패도 멸악권. 소풍참, 이거 너무 약한데? 좋았어. 시간이, 아, 근데 시간이 너무, 3분 안에 들어와야 별세계죠? 아, 별세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패도 멸업권, 이게 지금 중요한 스킬인 거잖아. 근데 옆에 애들이 좀 잘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 자, 8-14. 영웅을 지원 초선이를 넣어줄까? 패시브가 지나칠 수 있어. 말고 딴딴딴 이정희 패시브가 뭐지? 이정을 넣어줘봐야겠다. 이정 지나갈 생각 말아라. 자, 가봅시다 또. 자, 각성리를 잘 이용해서. 자, 패도 멸악권. 멸악권 해준 다음에 파마 염주공. 이 뭐야? 그러면 하나 죽겠지. 제가 뒤에 있는 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오, 좋았어. 그 다음에, 뭐, 벌써 죽었어? 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잡으면 되겠죠? 어이, 애들도 되게 쎄. 감전 좀 시켜라, 지금. 감전 안 당해? 어, 이거 되게 쎄더라. 풍참! 자, 왜 각성 스킬이 안 나오지? 한 명 더 부르고 싶은데? 자, 패도 멸악권. 패도 멸악권 다음에 흑익 뭐였지? 좋았어. 아, 이렇게 하면 딱. 오이씨. 흑익 만월참. 흑익 만월참. 아, 발음 되게 안 되네. 자, 한 명 더 부르고. 세인 언니가 하나 좀 잡아줘. 그 다음에 패도 멸악권. 파마 염주공. 좋았어. 역시 세인 언니는 한 몫을 언제든 해주죠. 다, 어, 그래? 죽는 거야? 아니구나.
굿 굿. 자, 쟤부터 죽여야겠네. 제가 HP를 1로 만들면은 다시 살려놓고. 자, 다시 패도 멸압관. 어, 걔 좀 없애. 오이씨.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좋았어. 아, 애들이 많이 죽었어. 어, 별 세 개는 쉽지 않겠는데? 빰빰빰. 좋았어. 8-15. 빰빰빰빰 빠라바라빰. 리를 근데 초월도 시켜주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장비도 잘 껴주고. 일단 패도 멸하권. 자, 근데 아우 얘. 워워. 자, 이렇게 하나 잡고. 쟤는 안 죽네. 아, 개를 잡냐. 아. 얘 좀 어떻게 해야겠어. 자, 이정 씨도 한번. 쟤 좀 혼내줘, 쟤 좀. 아이고. 자, 그럼 좋았어. 각성 스킬을 쓸 수 있게 됐구만. 자, 각성 스킬. 분신을 데리고 오라고. 좋았어. 패도 멸하권. 아, 저 제가 귀찮네. 얘가 에이스인가? 에이스? 자, 패도 멸하권. 바로 쟤를 누가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없어버려. 걔. 아우,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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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패도 멸하권 이제. 그렇지, 그 다음에 파마 염주공. 어이씨. 자, 걔들은 니들이 알아서 죽여, 그냥. 자동 스킬로. 뭐, 넷이서 뭐, 어떻게든 잡겠지. 좋아, 좋아. 어, 모험 지역도 이제는 뭐, 간단하지가 않네요. 좋아.
좋았어. 각성 리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좀 확 가겠지? 빰빰빰빰. 자, 쉬움 에반 원정대 여정 업적을 달성. 어, 육성 영웅. 아, 벨리카? 아, 벨리카 있는데. 벨리카 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있는 것도 주냐? 퍼펙트 클리어를 하면은 또 뭐 주는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어, 첫 번째로, 예, 리를, 첫 번째 각성, 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몸 8-15까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 좋을까? 또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세인을 각성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이제 처음 각성 리를 갖고, 요일 던전을 이제 도는 것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모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였다고 하면. 자, 좋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